프리비어슬리 봉룡이. 아, 봉룡이가 아니지 참. 카오스로드 보고스. 이전에 빈센트 반 보고스로 시작한 카오스의 보고스는 드디어 카오스로드가 되었습니다. 병력을 60명까지 모아서 심지어 부대 주간 유지비가 3천에서 4천을 육박하는 그런 대부대를 건설했는데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전편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오스 로드인데 병력이 7이에요. 네. 거기다가 돈도 없죠. 1600원 있죠? 어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사실. 막판에 감기로 인한 그 빡침으로 모든 걸 내려놨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전걸 보신 분들은 아마 갑자기 머리에서 열이 났던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열을 느꼈고 그 덕분에 오늘 병원 갔더니 인후염 판정받고 수액 맞으라는 거 안 맞고 그냥 와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가 아 그냥 한 대 맞을 걸 이런 생각하면서 저녁밥 먹고 약 먹고서 방송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60명 갖고서 그냥 180명 있는 인간 거시기를 쳐서는 안 됐어요. 그죠? 거길 쳐선 안 됐어. 그리고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저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잡다. 친구들이 대부분 용병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제 막판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G로 속력 55, 기동력 51. 미쳤죠. 다섯 걸음만 걸으면은 바로 랜스가 장전이 되는. 게다가 속도 때문에 속도 때문에 랜스 차징 시에 붙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핸디캡이 아니라 플러스 퍼센트? 그게 막 500%까지 올라가요. 한 방에 죽는 거 보이죠, 지금? 제가 트롤을 제 이 병력으로 트롤 다섯 마리와 원래 싸웠다면 저도 노예, 얘네도 노예, 모두가 노예였을 텐데 지금 이 랜스 싸구려 700원짜리 랜스 하나와 그리고 4000원짜리 쥐 한 마리로 3800원인가요? 쥐가? 3800원짜리 쥐 하나로 지금 경험치와 거시기를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스캐빈저 공격 갔다가 하나 사왔습니다. 이쁘죠? 스캐빈저가 아니고 스케이븐. 자, 트롤은 제 상대가 아닙니다, 이제. 예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펠릭스? 펠릭스는 무슨 뭘로 써야 돼? 쓸모가 없었어. 지금 캐릭터 보면은 스킬 점수 6포인트 있거든요. 제가 지금 카리스마를 올리고 있는 중인데 카리스마를 하나 더 올려서 지도자의 소양을 포로 관리와 지도자의 소양을 하나 더 올릴 수 있게 되면은 두 개 빼고 다섯 개가 남아요. 7에서 올라가니까 다섯 개가 남는데 어디다 찍을까? 다섯 개를 지금 찍어놔도 상관없거든? 훈련 교관으로 찍을까? 아니면 수술에다 찍을까? 지능이 안 돼서 수술 한 2 찍으면 끝나겠다. 배낭? 배낭이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어? 길찾기? 아, 길찾기 그런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감지 길찾기 추적수는 스컬루기하고 상술과 전략 약탈은 엘레노르가하고 지금 수술쟁이 오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워낙 선비님이셔가지고 적을 공격했더니 적도 아니고 그냥 마을 공격했더니
갑자기 어우 나 할 말 있어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거든요. 이 새끼 떠나가지고 지금 얘 일이 커졌는데 어 잠깐만 저 야 이거 잡으면 오진다야. 얘네 둘 야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야 얘네 둘 끌어들이자. 그렇지 그렇지 됐어. 나 혼자 8만 잡으면은 30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 캬, 이게 바로 마블의 맛이죠. 네. 제가 약간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혀가 꼬인다든지 햇소리를 한다든지 갑자기 막 텐션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든지 그거는 전적으로 약 기운에 있습니다. 약이 몸에 퍼질 때쯤엔 약간 햇소리 할 거고 약이 잠깐 멈추면 갑자기 전자 타임 와서 멘트가 줄어들 거고 갑자기 약 기운이 또 폭발하면 갑자기 또 말이 많아지면서 개 햇소리를 할 거고요. 약간 헷갈리더라도 이 새끼 오늘 왜 이러지 이러더라도 아픈 새끼가 방송 켰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아이씨 약 무슨 약인지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펜크라정, 록소리스정, 젤코민정, 아이비무스정 이렇게 4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목에 관한 거죠. 인후염에 관한 약입니다. 아우 깜짝! 오리온 정이라고 하신 분은 40대 초반이시죠 지금 연세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많이 배려합니다. 아 초코파이 정이다. 오리온 정이 아니고 그거나 이씨. 설득 능력을 올려서 애들한테 의견을 수락하게 할까? 차라리 배낭을 늘리는 게 맞기는 한데 하나 정도만 늘릴까? 배낭? 너무 적으니까? 하나만 늘리자. 그러면 한 두 줄 늘어날 거야. 아 잠깐만요. 목에다가 포비돈 요오드 좀 뿌리고 콧물에다 밥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라고? 완전 그 달걀 밥처럼 간장 살짝 뿌려가지고 뻗어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콧물 싹 비벼 먹으면 개 꿀맛이지. 입에서 살살 녹지 마. 식도 쭉 미끄러져서 타고 들어가지. 개 밥도둑 인정. 그냥 그거 한 번이면 두 공기 뚝딱이지 그냥 5분 안에. 뭘 상상하고 어우하고 있어. 와! 이겁니다. 이거예요. 바로 50명 생겼죠? 제가 트롤을 터는 이유. 내가 트롤을 터는 진짜 이유. Oh yeah, 댄스 파티 타임. 이 미친 인간은 안 돼. 인간 마을 주민들은 싹수가 없어서 안 돼요. 나중에 제국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 와. 왜 이래? 이 미친 16명 뭐야? 형 소세지 계란물에 부쳐서 밥이 없어서 어쩌지 하고 있었는데 형 덕분에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고맙지? 고마우면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워해머 카오스의 삶 유튜브는 하루에 6편씩 업로드 됩니다. 왜 또 6편이? 왜 또 4편? 왜? 보건님 왜 이렇게 또 조금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 번에 올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핵 유튜버로서는 매일 드라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께 업로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복룡 이나르샤라는 이전 마운틴 블레이드를 연재하면서 하루에 4편씩 연재를 어! 쏟댔다. 야, 쏟댔다. 아, 어, 괜찮네요. 아, 너무 많네, 트롤. 어,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어,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이게 약간 다른 데를 찌르고 말았는데, 여튼 어, 뭐 말하고 있었죠? 아, 솔직히 20분씩 6편이면 120분 분량,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해서 제 유튜브 보기 힘들 거예요. 퇴근하고 학교 갔다 와서 제 유튜브 2시간씩 이렇게 그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지. 한 번에 제가 20편 올린다 그래서 20편을 정주행하면서 쭉 다 보시는 분들은 주말에 보시는, 약간 유튜버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주말 부부 같은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아, 일을 안 하시면요? 일을 안 하시면은 생방송을 보겠죠. 유튜브 보고 있겠습니까? 일 안 하는데 왜 유튜브를 봐? 생방송 봐야지. 어, 유튜브는 바쁜 사람들 보는 거야. 취준생도 생방송 보세요. 주말에는 좀 많이 올려줘요. 어, 주말에 계속, 평일에 계속 같은 양으로 올릴 테니까 주말에 주말에 몰아봐요. 탈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요, 바로 이 쥐입니다. 우아꾼님이죠. 우아꾼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장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 역시 트롤은 아, 정말 랩업이 잘 돼요, 그죠? 랩업이 정말 잘 돼요. 빵뽕뽕빙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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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까? 왁장이 인천지 막 호족이야? 우선 인구수를 늘립시다. 힘 30 찍고 생각하자고? 그럴까? 그래? 그래. 나 피가 너무 없다 근데. 아, 얘네는 그것도 뭐야, 인질도 안 데리고 있는 애들 16명을 잡는 거여가지고 약간 레이드야. 안녕하세요. 레벨 24부터는 약간 올리기가 힘들어요. 한 레벨 24부터 30... 야, 여튼 이 게임은 레벨 한 30까지 올리면 거의 만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복룡이 나르샤 할 때 최대 그렇게 많은 적을 도륙하면서 레벨 올렸던데 마지막에 레벨 확인했을 때가 32인가 38인가 그랬거든요. 그 지금부터 잘 찍어야 되는 게 능력치를, 지금 찍는 능력치가 추후에 10년을 보장합니다. 인정? 오, 야! 유후! 야, 여기 머리에 여기다 딱 달 집어넣어. 어때? 약간 장수 하늘소 같지? 얘는 한 것도 없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랩업이 되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와 매부 바람나고. 누이와 매부는 같은 팀인가? 뭔지 모르겠네. 트롤 16마리 잡는데 머리 올려 걸리냐고요? 네가 실제로 트롤 16마리하고 맞짱 한번 뜨고서 오셔가지고 인증샷 올려주시면 제가, 아 이분은 정말 쉽게 잡았구나, 저런 발언을 하셔도 될 법한 그런 인간이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진지하게 인정해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당장 해서 UCC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유튜브 데스타 인정.
훈련 교관 찍은 동료가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병력을 조금 모은 상태에서 트롤을 사냥을 해서 경험치를 얻고,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동료들이 다 세계 각지 뿔뿔이 흩어져서 드래곤볼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친구들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여행을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약간 루피급. 부모님 언제 브리토니아 병종으로 징집해서 기사로 떼거질 랜스 차징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카우스도 병종 좋은데? AI가 호구인 거는 뭐 제가 운용하는 AI들은 호구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오히려 적 AI가 돌격하지 않고 전술적으로 지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짜고서 전략을 짜고 앞에 궁병 뒤에 뭐 기병 보병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 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죠. 싸우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동료 떠난 건 다시 돌아오긴 돌아와요. 길 지나가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길 지나가다 보면은 안녕 잘 지냈어 이러면은 형 안녕 이러고서 다시 나 받아줄 수 있어? 응 받아줄게.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동료들이. 인간 주민? 인간 주민은 뭘로 키우지? 인간 주민도 받자. 걸어지 부대 가자. 가라지. 걸어지가 영어로 게라지, 가라지. 맞죠? 가라지 부대 맞죠? 그걸 좀 사투리식으로 해가지고 걸어지라 그러는 거지? 맞지? 걸베이? 걸베이가 가레지의 그 발전형인가요? 이름 걸베이. 걸베이. 근데 얼마 전부터 재방송에 오셔가지고 보고형 저거 제국군 전부 쓰까묵자 막 이러는데, 쓰까묵자가 뭐예요? 뭔가 발라버리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도대체 쓰까묵자가 뭔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라가지고. 쓰까 섞어버리자고? 대통합을 이루자고? 비빔밥 해먹자고? 쓰까묵자 다 섞어버리자는 걸 쓰까묵자 그런 거였구나? 난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까는 게 아니라. 오케이. 돈 1800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앉아가지고 그냥 숨만 쉴까? 그럼 돈 계속 들어올 텐데, 그지? 내 친구 어딨니? 몸값 거래이나. 응? 3400골드? 얘네 다 잡혔네? 바스티치 쓰레기, 스케질 쓰레기, 메이플린 쓰레기, 이케티 쓰레기, 브라간자 살짝 좋은데? 그 놔두면 나중에 다 풀려나겠지. 돈 주고 다시 데려오고 그러진 말자. 남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맞지? 남자는 돈 이렇게 허투루 쓰는 거 아니야. 이 추후에 제 애인이 될 사람입니다. 자, 사진 찍어주세요. 왜? 야, 형수님 타령하지 마. 그러다 형수님이 진짜 보고서 전화 오면 어떡할라 그래.